일단 한겨레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뭐라 얘기하냐면 회계 공시에서 누락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2천만 원 이상의 기부 받으면 공시해야 되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준 돈도 기록되지 않았고 실제 김복동 할머니가 돈을 꿰나 주셨는데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지진 등등으로 돈을 100만 원씩 건넸는데 이게 이제 장부에 그래야 이제 정대협에서 밝힌 내용도 여러 차례 빠졌는데 16년도 그때 빠졌고 정의연 관계자는 최대한 검토 중이다. 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고의냐 아니면 누락의 잘못이냐 이건데 왜 한겨레가 이런 걸 발빠르게 나서냐면 이런 진보 쪽 문제는 항상 한겨레에게 먼저 알립니다. 흔히 말하는 빨대라고 부르는 놈들이 작업하는 애들이 한겨레에 먼저 소스를 줘요. 그 철부지 기자들은 이거를 덥석 봤지. 일단 나도 회계해봤는데 저도 회계하죠. 저도 세금 내야 되니까 회계하죠. 그 간편 장부가 있고 복식 장부가 있어. 근데 간편 장부는 돈이 없을 때 대충 해요. 왜냐면 어차피 통장에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복식 장부는 이제 회계사를 맡깁니다. 근데 회계사를 맡기면 이 돈이 언제 받았는지 돈이 딱 받은 날이 있어요. 영수증을 딱 주고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연이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를 줄 돈이 없어.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닙니다, 정의연이. 그래서 나는 다 필요 없고 통장 있어, 통장. 통장 까면 돼요, 통장. 통장 까서 윤미향이가 만일 돈을 썼다, 그럼 감옥 가면 되고, 만일 아니잖아, 그럼 이번 기회에 모든 관변단체를 다 까야 돼. 뭐 어버이연합, 뭐 엄마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정부 산하 관변단체가 아마 수만 개가 될 건데 좀 시간이 걸려도 어버이연합부터 까는 거지. 회계를 까는 거죠. 잘 됐지 뭐. 정의연 까는 김에 다 까는 거지. 자, 이와 비교해서 3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반은 BBC 뉴스입니다. 뭐 BBC가 공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보는 거예요. 3반은 무슨 짓을 했냐면 글자 그대로 분식 회계를 한 거죠. 장부를 조작했어요. 이건 아예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 거야. 자,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원래 3반은 아주 적자를 허덕이는 그런 회사예요. 3반은 삼성바이오는. 근데 갑자기 2조 원 정도 이익을 낸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계 기준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3반은 자기 밑에 있는 에피스라는 회사를 지배력이 약한 관계 회사로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에피스의 가치가 갑자기 4조로 높아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늘 적자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1조쯤에 흑자 기업으로 돌아섭니다, 삼바가. 왜냐면 자기 밑에 있는 에피스 가치가 4조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10배 되니까 삼바의 가치도 약 갑자기 이제 순이익 기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거를 뭐 법대로 처리했다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인데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야 이재용이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재용이가 제일모직을 가 있거든.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고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순환 출자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일모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삼성을 자연스럽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 삼바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삼바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재산을 지가 이제 삼성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박근혜 시절이죠. 그때 이제 재용이가 박근혜한테 돈을 준게 아니냐. 그러면서 삼바를 분식회계인 거야. 참고로 분식회계가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의 엘론사라고 있어요. 미국의 엘론사. 엘론사는 분식회계에서 200년형 받았어요. 200년형.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거의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투명성인데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 자, 근데 요즘 삼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들어는 봤지 이래 자세히 아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기자들은 왜 이런 걸 보도 안 하냐? 어? 정의연의 회계 누락? 나중에 뭐 검찰 조사하겠지만, 나와보면 알겠지만, 기왕이면 삼바도 다시 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좀더 철저히 관심 좀 가지고, 기자도. 관변단체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는 극우신문입니다. 극우신문. 그래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얘기를 좀할것 같은데, 이용수 할머니가 뭐, 말투가 본인이 쓴 글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뭐 대필을 했다죠. 한 7명에서 8명 정도 썼다죠. 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최용상을 이제 제기되는데, 할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 뭐라 얘기하냐, 할매가. 할머니는 위안부는 정신대가 아니다. 정신대는 공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는 발언을 했고, 또 할머니가 또 뭐라 얘기했냐면, 근로정신대를 내세우면서 위안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의연을 비판했는데, 기자들도 다 갸우뚱한 거지. 갑자기 왜 뜬금없는 얘기하느냐. 정대협은, 정의연은 끊임없이 위안부만, 수요 집회가 위안부 집회입니다. 근데 이래 강제징용을 이슈 삼는 단체는 따로 있어. 그게 이제 최 대표가 맡고 있는 뭐 가자 뭐 인권연대인가 그거야. 그래서 이 최용상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요. 최용상. 최용상이가 이 할매 옆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거 밝혀져야지. 있는 것도. 최용상 로컬 뉴스입니다. 굿모닝 충청. 충청도인데. 최용상은 공천 탈락합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뭔가 이런 평소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더불어당 민주당이 하는 일은 아베보다 더 나쁜 짓이다. 왜냐면 내를 왜 공천에서 배제하느냐 이런 건데,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시민 활동한 사람인데 약간 말투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 뭐라 얘기하느냐면 일본과 화해해야 된다. 일본과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자 평화 인권당이 뭐 하는 거냐면 강제 동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설립된 정당이다. 근데 이 양반이 박근혜와 찍힌 사진이라든지 수요 집회를 반대한다는 등 아주 이 악질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쪽 미통당, 한나라당 같은 행동하느냐 이러니까, 아, 우리 회원이 너무 많아서 어쩌다 보면, 정부 반대 집회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까 윤미향이가 나타나서 나를 영입을 방해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천 탈락에 대한 억하심정을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정략적 공략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새누리당 과거사위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최용상이라는 사람을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뒤에 최용상이냐, 아니면 최용상보다 더큰 배우가 있느냐, 다들 알고 있는 광모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 일단 옆에 이상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꼭 대구에서 이거를 발표했대서 내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 할머니 주변에 조금 묘한 분들이 좀 있어요. 최용상 이분도 그렇지만, 좀 극우 유튜버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정의연의 회계 빨리 밝혀져가지고, 윤미향 잘못했으면 윤미향 감옥 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윤미향이 잘못 안 했다면, 또는 윤미향의 잘못이 매우 가볍다면, 이번 기회에 어버이연합, 뭐 이상한 엄마 부대, 뭐 이상한 그 많잖아요. 뭐야, 이상한 관변단체 엄청 많잖아. 뭐,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도 한번 들춰볼 만하고, 민주통평도 한번 볼 만하고, 거대 세력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걸 이번 기회에, 회계를 매우 투명하게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월드비전 같은데 3만원 내면, 3만원 중에 2만원은 교회 짓는 데 쓰고, 5천원은 직원들 쓰고, 5천원은 그 아프리카 애들 나눠주잖아요.
그나마 월드비전은 이렇게 한다고 공개를 했어. 근데 이렇게도 공개 안 하는 그런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밝혀졌으면, 이번 기회에 법을 통과해가지고 모든 관변단체는 1년에 한번 투명하게 회계를 받아야 된다. 물론 지금 하고 있어요, 5월달에. 근데 5월달에 지금 세무사 바쁜데 씨, 그게 되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꼭 5월에 하지 말고, 1년에 세무사가, 불특정 단체를 세무조사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걸 한번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